안녕하세요, 피규어 쌤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던 스케이트 날을 제 학생에게 물려주기로 해가지고 떠나 보내기 전에 기념으로 영상을 남겨둡니다. 이게 제가 중고 거래로 샀는데 거의 새거였거나 미사용이었거나 그랬던 것 같고요. 존 윌슨 브랜드의 코로네이션 에이스라는 피겨 스케이트 블레이드 스케이트 날입니다. 포장을 벗겨보면은 부츠 밑면에 이렇게 나사로 고정시키게끔 되어 있고요. 코로네이션 에이스라고 모델명이 나와 있고, 존 윌슨 스케이트 뭐 영국 셰필드에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네요. 9인치. 9인치라는 거는 아마 부츠 밑면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. 9인치 날이 발몇 미리에 맞다 이런 게 아니라 부츠마다 모양이 좀 달라가지고 부츠에 해당하는 블레이드 사이즈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에디야 아이스플라이 240에다가 장착하려고 합니다. 스케이트 날 모양을 좀 보면은 앞부분에 토픽이 있죠. 요거는 점프나 스핀할 때 사용을 하는데, 정면에서 보면은 토픽이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깎여 있어요, 모양이.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돼 있는 것도 있는데, 영어로는 아마 크로스컷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. 얼음을 좀더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이클립스의 오로라 날인데요. 코로네이션 에이스하고 같은 프로파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이 부분의 곡률이라든지 이 부분 앞부분의 곡률이라든지 토픽이 달려있는 높이, 토픽의 뭐 개수나 크기 같은 것들, 뭐 뒤꿈치의 높이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. 그리고 날 두께라든지 또 연마하는 이 깊이는 결국 날 두께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라 종속적인 부분이 있고, 비슷한지 한번 볼게요. 이거는 10인치가 넘을 거예요, 아마. 10인치 넘을 거고, 지금 코로네이션 에이스 이거는 9인치 날이니까 조금 짧죠? 짧은데 그래도 모양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. 토픽도 비슷하게 생겼죠? 톱날이 둘다 크로스컷으로 되어 있고, 큰 이빨 있고 작은 이빨 앞뒤로 네 개씩 있네요. 여기도 큰 이빨 있고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도 네 개씩. 코로네이션 에이스가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하고, 이클립스 오로라도 국내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한 1급, 2급 정도 되시는 분이 쓰기에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더 좋은 날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, 저는 처음부터 선수용 스케이트로 시작을 했어요. 그때 처음 썼던 게 골드실인데, 윌슨에서 나온 골드실 날을 쓰다가 그걸 한몇년 쓰다가 나중에 내 수준에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 거 아닌가?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, 좀 저렴한 거를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코로네이션 에이스를 한동안 썼어요. 그걸로 제가 연습을 많이 했었고, 그래서 코로네이션 에이스가 저한테 좀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클립스 오로라로 사게 됐습니다.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이게 같은 프로파일인데 이 오로라는 재질이 스테인리스라서 녹이 잘안 슬어요. 녹이 아예 안 슬더라고요. 아예 안 닦고 그냥 대충 방치해둬도 전혀 녹이 슬지 않아서 제가 수업할 때 쓰기에는 좀 편해서 잘산것 같습니다. 코로네이션 에이스 날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